성냥개비 세 개를 움직여서 듬식을 성립시켜라. 어, 이거 리얼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거 그대로 주셨구나. 시청자분이 직접 그려주신 거군요. 왜 성냥개비를 안 그렸어요, 새로? 다시? 그때 보통은 이렇게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이분은 직접 이렇게 그리셔서 그걸 찍어서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도 그대로. 그리고 한글 이 필체가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 필체예요. 근데 글씨가 되게 정감 있어요, 그림이. 네, 제가 쓴 것 같고. 네, 감성적이시네요. 네. 제가 보낸 문제였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음에 지원하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어, 벌써 그렸어. 아, 가운데가 없구나. 왜 즐거워? 또 풀었어? 아,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 뭔가. 잠깐만. 이거 억지인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억지 한번 들어보지 뭐. 억지로 맞으면 억울하잖아요. 타일러 이렇게 계속 웃을 땐 주로 시간 낭비 오답이 경험. 그래서 시켜보고 싶긴 해요. 근데 뭔가 자, 되게 가자. 재밌어. 해봐. 오케이. 재밌어, 재밌어. 재밌대요. 네. 혼자만의 재밌으시네요. 그럼 김민정한테 10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답 외친 거야? 와, 진짜. 패스.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영어에 꽂혀가지고. 영어? 세 개 움직이는 거죠? 우와. 세 개. 이 세 개를 쓸게요. 뭐야? 뭐야? 오, 오 맞는 것 같아. 미드 나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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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대박이다. 우와, 우와, 우와. 괜찮아. 말 돼. 이게 정답이야. 나이는 아이야. 와. 괜찮아. 대박. 그럴듯해, 그럴듯해. 답은 아닌가 보다. 답은 아닐 것 같은데, 왠지. 아니, 오, 완전 괜찮은데? 내 애미 너무 억지 아니에요? 이거 봐, 난 답 있어요? 와, 짱이다, 이거. 그냥 아. 이게 공유하고 싶어서. 아, 그 좋았어. 재밌어. 좋아요. 시청자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답이 아닌 거. 인정하죠. 네, 저것도 되게 훌륭한 답인 것 같은데. 와, 미는 아이. 근데 이건 실제로 시청자분이 내주신 답이 있기 때문에. 아, 시청자가 네. 내주신 답이 이거보다 훌륭합니까? 아닌가 봐. 솔직히 정말. 그건 여러분들이 이따가 판단해주시면 돼요. 아, 짱이다. 인사이네. 미는 아이. 괜찮네. 영어? 영어일 것 같긴 해. 영어? 영어, 영어. 영어인데 미보다 더 좋은 게 나오겠냐. 야, 미 누나이 때문에 지금 미밖에 안 보여. 아, 등식을 성립시켜야 되는데. 도전 한번 해볼게요. 고고. 야 대박. 이거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아닐 것 같은데 쓰면서 이제 답을 찾을 거죠? 시청자분이 센스 있으신 분이라면. 아 본인 답이 답이 아니면 센스 없는 사람이다. 아니, 그거 아닌데. 센스가 있겠네. 저는 이렇게 이걸 쓰고 이렇게 이렇게 쓸게요. 오. 온. 그래서 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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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거죠. 온. 아 좋아. 아. 와 원상복귀 원상복귀. 빠른 이거 위에 이거 위에 아, 온까지 아 원상복귀 원상복귀 이런 모습이 매력을 파이 파이 좋아 노 어 하나는 어떻게 할 거야 어디다 놓고 노 장난을 치네 장난을 쳐 아 정말 진짜 아 들어와요 얼굴 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색을 빼야 될까? 다음 주부터 성냥갑을 갖고 와야겠어.
진짜로. 들고 다녀야겠어, 진짜. 들고 다녀야겠어. 네, 해봐야겠어, 이거. 정답. 오. 어. 부럽지? 부럽지? 밀보다 괜찮아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진짜 좋네. 오차! 야, 부럽다. 야, 옷이 힘이 있네. 못 보고, 못 보고. 나 이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자, 와. 시청자분들은 위대하네요. 얘는 전혀 감을 못 잡았나요? 확 왔어, 갑자기. 저는요.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맞아요? 보여주세요. 나만 알고 싶은데 말이에요. 아니, 알려주세요. 아름다워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보다? 네. 미보다 조금 아름다워요. 오, 그 정도예요? 저는 말이죠. 요거 씁니다. 오, 오? 어? 요거 씁니다. 오, 오? 저 요거 써요. 네? 알겠어요? 오, 알겠어요! 하이! 하이! 어? 오! 요거 씁니다. 오? 요거 씁니다. 오? 그 요거 써요. 네? 알겠어요? 오! 알겠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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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왔어. 정말 되게 잘한다, 진짜. 와, 대박이다. 성량 이게 미보다 낫지? 네. 약간 더 깔끔하지? 약간 더 깔끔하지? 어. 나 멘사션 보러 왔어. 나 업됐어, 지금. 그러니까. 아, 대단하다. 형무 형, 아, 대단하십니다. 아, 인정. 자, 정말 양질의 문제를 보내주신 정말 저희 제작진이 내는 문제 100문제보다 이 한 문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또 제보해 주세요. 신경이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전현무가 맞춰 그래. 그래서 보내줬지만. 웃기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현무 요새 현무 형 뭐 옛날만큼 그렇게 옛날에는 한 개 딱 맞추면 현무 형이 막 오, 대박 이랬잖아. 근데 요즘은 그냥 하나 정도. 하나 정도는 기본이죠. 아, 부럽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성냥개비 세 개를 움직여서 올바른 식을 만들어라. 시청자 문제. SSY님. 세 개를 빼면 안 되는 거죠? 빼면 안 돼. 움직여야 돼. 왔다 갔다. 918. 두 개 더하면 뭐야? 2718. 2728. 2728? 청자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냈지? 아, 현무 형 문제구나. 가볍게 풀어봐. 3개? 도전! 어?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그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도전이란 말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난 지금 기회를 잃는 거거든요. 오케이, 도전 받아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아, 근데 3개를 움직이라니까 이게 1810 더하기 918. 918이니까 그러면 2728이죠? 8이 나오니까 그럼 이거 두 개면 좀 틀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개를 움직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에이, 정말 나도 안 한다 그런 거는. 2가 아니에요? 2가 어떻게 2가 너무 이잖아. 아니 근데 2가 너무 저는 인정입니다. 저는 인정이에요. 2가 귀엽네요. 예, 네, 좋아요, 좋아. 척추가 섰네, 2가. 아, 이거 이렇게 섰어. 아, 말은 돼. 말은 되죠. 카이로프랙틱 받아. 말은 되지만 아름답지 않아. 세 개만 움직이라고? 이게 진짜 이 뇌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지금. 아, 정말? 네. 그럼 병원 가야 돼요. 그럼 이게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초기 증상이거든요, 우리 프로. 야, 저래도 잘생겼다.
오. 똑똑하네. 자, 한번 해볼까? 도전? 각자 애매한데 민우 거보다 낫겠지. 숫자가 아닌 것 같아. 왠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옮길 거예요. 너무 대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여기 등으로 만들게요. 어? 등으로? 네. 1810. 두 번째 거는 이걸 뗄게요. 이제 이상한 짓 하나 겹치지? 여기로 옮길게요. 여기로 옮길게요. 뭐야? 세 번째 거는 이걸 떼서 19 이렇게 옮길게요. 1900은 네? 말이 안 되잖아. 918 빼기 2818. 네? 그럼 마이너스 1900이에요. 마이너스잖아. 돌려놓을게요. 네? 1900을 저렇게 붙여놨어요. 아, 이거 어떻게 했죠 원래? 뭐예요? 형 현무형 문제니까 막 한자 이런 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게 막 어려운 건 아닐 거야. 아, 근데 쉽죠. 1일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제가 그러면은 문장한테 문장. 떡밥 드리겠습니다. 떡밥. 오케이. 떡밥 줘봐요. 네, 떡밥 드릴게요. 나 못하겠어. 오케이. 나 혼자 힘으로 못하겠어. 오케이, 오케이. 부족하네. 1 1810 저 뭐야? 1A? 오? 뭐야? 1월 1일 더하기 31일은 2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 하... 저거다. 1월 1일 더하기 31일은 2월 1일 2월 1일이야. 근데 두 개야 남아. 그러면 그럼 일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1월 1일 더하기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야? 1월 1일 더하기 31일은 2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 1월 1일 더하기 31일은 2월 1일 2월 1일이야. 근데 두 개야 남아. 그럼 일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1월 1일 더하기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1월 1일 더하기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돌아버리겠네. 와, 대박이다. 맞네. 천재. 와, 대박이다. 한 말짝 못 쳤어. 씨. 아, 속상해. 아, 이걸 왜 몰라, 근데? 난 계속 아니, 보였어, 한자가. 한자 월자를 모르는 거예요? 기초 지식이 떨어지네. 머리는 천재인데 달 월자를 몰랐어요. 와, 근데 충격이다. 시청자도 대단하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문제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좀 헷갈렸어. 네. 이 월자가 이렇게 형무 형 그 와중에 장원이 형 밀치면서 성격 빼는 거 봤어요? 밀쳐냈어. 혹시 알아챌까봐. 내가 보니까 다른 자를 뭐 인식을 못 하고 있더라고. 고민하는 척하면서 이제 이 친구를 안심을 시키고 바로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어 대단하다. 근데 아니 시청자도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문제 낸 거. 어시스트 백날 해봤자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발을 올 때. 아, 예. 아, 지금 해마가 자기 장난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